자, 우리 지금 그렇게 들어온 좀 친구들, 지금 해볼까요? 들어온 친구들, 여기 준비물을 보고, 바로 도마랑 숟가락이랑, 그리고 볼 같은 거, 서클 볼이랑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준비물 보이죠? 그리고 손 씻고 오세요. 손 씻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전효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퀴즈.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주는 우리 엄마는 요리사일까? OX, 뭘까? 예, X? O? 뭘지? 뭘까? 바로 O입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요리사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리사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리사가 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 양배추 채썰 거예요. 양배추를 채썰고, 이거 설명을 듣고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양배추 다음, 채썰을 했나요? 맛살을 찢어서 너무 딱 비주얼 준비를 좋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서 약속 안 드려, 피클을 양배추. 송송송송 썰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릇에다가 담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양배추 샐러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감자 달걀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감자 껍질 아니요. 벗기고 삶은 달걀도 껍질을 벗겨서 준비합니다. 그 다음, 비닐, 일회용 비닐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일회용 비닐 일용 안에다가 감자랑 달걀을 넣고 설탕 한 숟가락, 그리고 우리 마요네즈 일회용 비닐 있잖아. 마요네즈랑 소금, 후추 약간 넣어서 으깰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일회용 그리고 비닐 나서, 선생님 네네. 피클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다 넣으면 영양가 있겠죠? 네,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배추 샐러드는 양배추, 맛살, 피클, 마요네즈, 케첩 이렇게 넣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때. 그리고 식빵 위에 감자 샐러드 올리고, 치즈 올리고, 그 다음 식빵을 올려. 그 다음에 뭘 할까? 딸기잼! 딸기잼 있죠? 딸기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양배추 샐러드 올리고, 식빵 올리면 끝이에요. 선생님이 그리고 포장할 수 있게끔 포장 용기를 줬을 거예요. 그 포장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디야? 자, 마요네즈 넣고, 그 다음에 케첩 있어요. 케첩 한번 넣어볼게요. 케첩도 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수첨 케첩이 두 개가 있는데, 다 넣어주세요. 넣고 싶은 사람은 다 넣어도 되고, 하나만 넣고 싶은 사람은 여기 하나만 넣어도 돼. 그러면 많이 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응. 나는 똑같아. 자. 숟가락 있었네, 여기. 너 마요네즈 넣어. 자, 숟가락 준비. 숟가락으로 한번 이게 섞어볼게요. 양배추 샐러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섞어서 볼게요. 오, 양배추 샐러드가 엄청 되고 있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마요네즈 하나랑 케첩 하나만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네. 짜잔! 엄마, 나 잘하고 이거 있어. 오, 떼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한 친구는 고개 끄덕끄덕. 나 이거 떼줘.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잘하고 있어. 좋아요. 우리 이거 오늘 배워가지고 다음에 부모님들하고 소풍 갈수 있는데, 인기가요 샌드위치 배웠으니까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하고 본인이 만들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섞어가지고 양배추 샐러드를 완성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한번 주변 다 되면 주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도마를 주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 정리. 와, 깨끗한 도마가 되었어요. 그렇죠? 주변 정리 하는데.
빨라 넣고 싶은데 지금 완성된 게 이렇게 단백질 샐러드와 감자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된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걸어주세요. 여러분들 끄덕끄덕. 오, 좋아요. 자,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다른 친구들도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마음도 중요하죠.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네, 빵을 준비해 볼게요. 빵. 짠. 빵 하나. 빵이 준비되었습니다. 빵 하나만. 하나만 꺼내 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요. 다리 바로. 이거는. 맛있는 빵. 이거는. 맛있습니다. 네. 굳이 이 갈색 부분은 자를 필요가 없어. 아이, 그냥 이대로 냉화대로 할게요. 좋습니다. 오, 맛있어지는 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는 마요네즈. 이렇게 손에 식빵에다가. 자, 이제 빵만 준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빵만 딱 준비하는 거야. 자, 빵이 다 준비되었으면 끄덕끄덕. 끄덕끄덕. 좋아요. 오, 좋습니다. 네, 우리 끄덕끄덕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위에다가 바로 감자 샐러드를 넣을 건데 어떻게 하냐? 선생님 잘 봐요. 손에 묻지 않게 약간 우리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살짝 뒤집어.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퐁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퐁 하고 올려서 이 뒤집은 비닐로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한 다음에 숟가락으로 정리 조금만 해볼게요. 감자 샐러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지? 숟가락으로 여기 감자 샐러드 한번 펼쳐서 올려볼게요.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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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샐러드야. 오, 색깔이 너무 예쁘다. 허니머스타드 소스. 색깔이 노란색이야. 그치? 색깔이 노란색인데 냄새가 너무 예쁘지 않아? 얘들아? 우리 저기 빵집에 사는 샌드위치입니다. 어, 나 이거 유리 잘해. 이렇게 스파라고 샌드위치 인플 샌드위치라고. 이게 아까 샌드위치 이름이 뭐였지? 인플 샌드위치 같잖아. 그치? 나는 후추 좀 넣을래. 넣고 싶은 사람은 넣어도 돼요. 안 넣고 싶은 사람 안 넣어도 되고 선생님은 넣고 싶어서 조금 넣어. 약간 맛있다. 약간. 후추는 여기까지. 다 된 친구. 끄덕끄덕. 끄덕끄덕. 오, 좋아요. 그렇다면 그다음 그 위에 우리가 바로 준비한 치즈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나몬 올려보자. 점점 더 맛있어질 것 같은데. 살만큼만 해. 그래. 엄마 근데 치즈 조금 발라가지고 엄마 만들래는데. 치즈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뜯을 때 조금 찢어져도 괜찮아. 너무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한 번에 잘 뜯었지만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 왜냐면 손에 비닐 장갑을 꼈잖아. 그지? 그래도 찢어져도 괜찮아.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찢었어요 라고 속상하지 말고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잘해볼 거야. 오, 좋아요. 우리 한번 치즈를 뜯어서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잘하고 있어. 오. 어, 다한 친구, 그래. 다한 친구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다한 친구는? 다한 친구, 오, 다 했어. 우리 안한 친구가, 안한 친구가 정윤이가 지타 못했구나. 그치? 정윤이 다 했으면 이렇게 해줄래? 좋아요. 자, 그렇다면 식빵을 또 준비합니다. 짜잔! 식빵. 식빵을 위에 올리죠. 자,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좋아.
여기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텐데. 그지? 우리가 또 여기 위에 무엇을 올리냐? 바로 딸기잼을 올릴 거예요. 딸기잼. 자, 딸기잼 한번 뜯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딸기잼. 어. 자, 딸기잼 한번 발라볼게요, 여러분들. 딸기잼 맛있어져라, 딸기잼아. 오. 자, 딸기잼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딸기잼아. 우리 딸기잼 발라볼게요. 오. 딸기잼을 발랐어요. 오, 딸기잼이 향. 달콤한 향이 코를 찌른다, 그치, 얘들아? 오, 딸기잼을 발랐어. 짜잔! 딸기잼! 우! 좋아요. 자, 딸기잼을 발랐어요. 발랐으면은 또 한번 우리 손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다른 친구.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지금 몸만 아직 다 못했단 말이야. 딸기잼까지 다 했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딸기잼 위에 준비한 양배추 샐러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잼이 양배추 올린다는데. 응? 우리 양배추 샐러드를 한번 여기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이걸 다. 이거 뒤집는 거 아니야? 아, 하고, 아, 이거 올리는 것 같다. 양배추 샐러드를 올려볼게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맛있는 양배추 샐러드. 이거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 어? 이거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그치? 부모님하고 나눠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얘들아? 짠! 이렇게 올립니다. 오! 너무 맛있겠다, 그치? 짜잔! 양배추 샐러드까지 모두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서? 엄마가 민수야, 안녕! 어, 안녕! 아주 씩씩하게 안녕! 하고 인사했어. 우리 이제 뭘 해야 될까, 얘들아?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얘기할 수 있어? 그치? 뭐 해야 돼, 얘들아? 뭐 해야 되는지 대화. 뭐 해야 돼? 빨리 말해봐, 얘들아. 어? 뭐 해야 돼? 빵을 얹어야죠. 예, 맞습니다. 빵을 얹어야죠. 네, 빵을 얹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빵을 짜잔! 3단이 되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빵을 또 얹었습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조금 눌러볼게요, 이렇게. 꾹꾹. 오, 좋아요. 이렇게 됐다. 빵 얹기. 좋습니다. 나중에 아빠 먹으래라. 엄마는 나중에 아빠 먹으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완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절대로 어머님께서 너무 맛있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진짜 맛있다라고 해주신다면 아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반으로 커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반으로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잡고 이렇게 반으로 커팅 잘 안 되면 옆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반으로 커팅! 반으로 커팅하고 반으로 커팅하고 손에 이제 입 그 소스가 많이 묻었으니까 장갑을 잠깐 벗은 다음에 자, 커팅까지 완료되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 손 잠깐 비닐장갑 좀 빼볼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오, 너무 잘했어. 지금까지 완전 최고였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한다. 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장용기 한번 꺼내볼까요? 예, 포장용기. 네, 포장용기 이렇게 자 꺼내볼게요. 준비하고 그리고 스티커도 하나 들어있을 거야, 그지? 스티커도 준비. 우와, 우리 친구
어, 봐봐. 여기 이렇게 자른 거 단면 한번 보여줄까? 짜잔! 어때? 우와! 우! 어, 여러분들 이거 다 보여주세요. 우! 이거 보여주세요. 우와! 짜잔! 자, 이렇게 포장까지 완성! 나머지는 아이들이 너희가 먹고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포장해서 선물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와, 너무 잘했어요. 어. 자, 여러분. 다 완성된 친구들 끄덕끄덕. 끄덕끄덕, 끄덕끄덕. 한번 봅시다. 오, 좋아요. 오! 어. 얘들아. 어때요? 지금 다 같이 선생님이랑 만들어 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만들어 왔을 때 어땠는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저요!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어, 민수야, 얘기 좀 해봐! 아니야? 우리 서연이 얘기 좀 해볼까? 우리 동윤이, 나원이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야, 지금. 대화하는 거야, 대화. 대화, 대화하는 거야. 대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먹어보자. 우리 먹방, 먹방 찍어볼까? 우리 이제 DJ가 됐어.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됐다는 느낌으로 한번 먹방을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먹어보세요. 어, 먹어보자, 먹어보자. 어, 먹어봐.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얘기해주세요. 지금 먹어봐. 오, 민수 잘 먹는다. 서윤이 잘 먹고. 다른 친구들도 먹어보세요. 어. 먹어보세요. 수연이 먹고 있니? 세정아 먹고 있어? 혜민이는 어때? 서연이 먹고 있어? 오, 승원이 잘 먹는다. 다은이랑 민수랑 민지도 먹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선생님도 너무 즐겁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늦을까봐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별탈 없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요리 수업 있으면 신청하고 싶은 친구 손! 손! 오, 좋아, 좋아. 어, 그러면 다음에 다른 요리로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오늘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맛있게 먹어요. 안녕.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고생했어요. 잘했어, 얘들아.